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제일 아름다운 법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 참 아름답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이미 앉아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며 오늘 말씀을 주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예진아, 하은아, 준영아, 진아야, 가보가, 유미야, 동진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여러 가지 단계를 지내갑니다. 아기를 태어나서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순서대로 나누어지게 되죠. 우리가 유아기 때는 먹고 자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보호가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다가 유년기가 되면 점점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생각이 자리 잡고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몸에는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사춘기도 있고 그리고 또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의문도 가지게 되고 생각하지 못한 중2병도 지나고 그러면서 자아의 독립의 시간도 가지게 되면서 비로소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질문이 떠오르지요. 나는 누구이며 여기는 어디? 나의 외모는 그리고 또 나의 재능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다들 그러한 인생의 고민을 극에 달하게 되는 시점이 다 있었지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을 이미 마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초등학교 때 벌써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한결같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각자의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응원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고 자세한 방향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 어떠한 정의보다 우선 되어야 될 나의 정체성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딱 찍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의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딱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만 해서 믿음으로 낳은 영적의 아들이다 라고 사랑해주면서 그에게 말씀으로 전달하고 그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려주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또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따먹지 말아야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를 지은 아담의 원죄를 인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치우쳐서 완전한 타락과 전적인 부패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에 헤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때
한 줄기의 빛으로 찾아오신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당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 그 자체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정체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놓으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체성을 바로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려고 예수님은 기이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있기만 하셔도 되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기이한 일을 하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인간이 당해야 하는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런 기이한 고난과 수모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기이한 이 일 덕분에 우리는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 기이한 일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살아나시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너희도 이와 같이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성천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나디에 오시는 이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초대교회를 지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성령의 깨달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 주님께 감사드려요 하면서 찬양하는 이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사가 이러합니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거룩한 손으로 선택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이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어둠으로 끝날 것 같았던 우리의 인생에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싶어도 사실은 믿음이 안 생겨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지 않아서 교회를 한번 가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 손에 선택을 당하신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택해 주시고 나의 몸과 마음을 주일이 되면 교회로 나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말씀이 믿어지는 이런 기이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의 빛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교회 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이 열리고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사람을 옛날에 알았던 사람이라서 한번 가봐야지 인사하러 가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한번 나아가보고 싶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은이 예진이가 오게 된 것이죠. 아멘. 엄마가 가라했다고 또 목사님이 오랜만에 연락했다고 또 맛있는 거 사준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부감이 없이 그래 한번 가봐야지 라는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절 가사에 보면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하면서 작고 작은 나를 쓰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으실까, 쓰실까, 나에겐 어떤 달란트가 있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 딸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겠다 작정하고 계신 분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어떤 재능의 씨앗을 심어 놓으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 달란트가 발견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게는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너무 잘난 사람들에게만 비교를 당해서 주눅이 들어서 우리가 때로는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누구 앞에서도 말하기에 상당히 짧은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나 둘의 막내기 때문에 얼마나 어린 양을 많이 부리면서 살았으면 이 혀 자른 소리를 많이 하고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앞에 서서 많은 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웅변과 같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극 조건이 없는 것이죠. 작고 작은 나를 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정상에 서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생각지도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써주실 것입니다. 이미 저만치 멀리 잘 나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아이들에 비하면 아우, 나는 왜 이럴까? 또 나는 점심 머물러 있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어둠이 너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안개가 자욱하여서 미래를 내다볼 수 없고 눈앞이 캄캄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서로에게 나누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고 작은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런 마음이 가득했더니 탐내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미혹을 받아 사탄의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대요. 그리고 또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아,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이건 어떡하지? 아, 이런 근심이 자기를 막 가시로 찌르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는 순수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할 뿐만 아니라 아예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인데 돈 그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돈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상으로 만몬신이라고 해서 현대사회에서는 상당히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돈을 사랑하게 되고
만몬신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죽을 때에 통장을 가져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최소한의 것만 있어도 족한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 우리가 취하는 부하려는 마음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주단태 같은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부동산이라든지 사람을 조종하고 상황을 여건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그런 불을 축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2편, 3편을 지내오면서 감옥을 갔다 왔지요. 헤라클리스에 사는 사람들 다 감옥 갔다 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곧 사람으로 파멸,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할 때 이것을 가지고 열망하는 사람들 돈을 벌려고 너무 열망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는 욕심을 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빠집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맛있는 점심을 먹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라서 물질이 주는 유익과 편리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버닝썬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승리라는 그 가수를 보셔요. 호화롭고 태폐적인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다가 결국엔 감옥으로 갔습니다. 정치인들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동산 관련의 이익을 탐닉하다가 이제는 정치 인생의 정당을 탈당해야 되는 그런 파국에까지 이르기도 됩니다. 청문회 같은 곳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욕심을 부리다가 화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아이유같이 순수한 음악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며 많은 수입을 가지게 되면 또 그는 어김없이 사회에 환원하다 보니 더 얼마나 사랑받는 가수로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인생의 목표도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젊을 때에 그 사고방식에 무엇이 자리 잡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밀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청교도 신앙을 본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일문의 질문이 바로 이러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의 정답은 바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폴 브루제라는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생각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찬양을 즐겨 부르면서 유년 시절 또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라는 마음이 강렬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세 번째 줄 보시면 이 몸 주께 드리리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이렇게 찬양했죠. 3절은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업 위하여 내 것 모두 드리리 당신 내게 주신 것이니 주께 드리리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은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한 일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도 사업을 해본 입장에서 손목이 저려오고 허리가 끊길 것 같은 이런 상황, 또한 자존심이 바닥을 기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의 나라, 주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비전을 정하고 달려가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미래를 준비해야지라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을 열심히 배워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성공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고 준비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기억하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예진이의 길을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걸려있는 이 현수막도 너무 아름답고 잘 제작이 됐는데 이 현수막을 감당하고 있는 윤선 디자인이라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디자인 공부를 하면서 쓰임을 받을 때 자기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많은 나눔과 또한 후원을 하면서 교회에 간판도 달아주고 또 교회에 어려운 사모님들 도와주고 하면서 그 디자인 사업을 하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 너무 좋은 소문이 많이 일어나서 전국에 있는 교육자들이 현수막을 했다 그러면 대부분 윤선 디자인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한 사업을 일구고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물질의 복을 많은 부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넘치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내가 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쪼들리지만 않았으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나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꼭 들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그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서 내려주심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 나는 자족, 만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는 아굴의 기도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님 나는 가난할 때도 살아봤고 부할 때도 살아봤고 풍부할 때도 살아봤고 하나님 모자랄 때도 궁핍할 때도 살아봤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건강 하나만 꺾어버리셔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작도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그 힘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서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이 아굴의 기도를 본받아서 물질이 주는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그 믿음을 본받아서 물질이 주는 욕심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했던 그 고백을 본받음으로써 물질이 주는 행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이겨내자라는 응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돈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피해야 될 것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채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고 방황하게 되고 상처를 입고 온갖 걱정 근심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 자주 듣는 또한 자주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내용이 중복되고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는 잘 안 지키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잘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신교회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중세 기독교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청빈과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고 영지주의자들처럼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적인 성품과 내면의 영적 질서가 곧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애쓰면서 자기 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철저하게 잣대를 갖다 대지는 않으니 너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격이 떨어지는 요즘이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 뉴스에 나오는 정인이 사건을 보아도 양 부모님들이 목사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렇게 결혼해서 정인이를 입양했고 그렇게 어렵게 된 거예요. 또 시시때때로 보배드림에 같은 이런 이슈가 되는 내용을 보며 고기를 먹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자리를 안 바꿔줬다고 행패를 부리면서 환불시비의 주인공들을 알고 봤더니 목사님의 모녀, 여자 목사님 또 그 딸 모녀 지간이 그렇게 했다라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교회를 다녀봤고 또한 어릴 때라도 다녀봤지만 교회라는 교자만 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런 시대가 온 것이지요. 왜 이런 시대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다면 의와 경건과 온유와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긴장이 진리 안에 자유하면 인격적으로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선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또한 되어져가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드로페 데우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지칭할 때만 사용했던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들을 피하고 향기 나는 그리스도답게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성화를 이루어갈 때 두 가지의 짝을 붙여서 우리 속에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의와 경건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의는 율법적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구원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인하여서 저를 믿고 그 공로를 힘입어서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력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에 힘쓰는 것이 의인된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과 사랑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되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지막으로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합니다. 인내는 어떠한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굴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너그러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하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큰 욕심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물건을 나누면서 통용하면서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도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질에 욕심이 없어요. 저도 이 넉넉한 마음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두 딸에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싶어요. 근데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브랜드의 최고의 맛있는 피자도 사주고 싶고 치킨 중에 제일 맛있는 치킨도 사주고 싶고 우리 사랑하는 내 친구 목사님이 어렵다면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다 빌려주고 싶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다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해야 됩니까? 빨간색.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게 본문이 아닌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보니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예배하기를 힘썼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작정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두 딸이 교회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 있다면 나 언제까지나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고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랬더니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뭘 했는지 봤더니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찬미. 찬미가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준영이 지나가 찬양하는 거 보니 우리 예진이 하은이가 어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찬양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 친구들보다 더 잘 훈련됐고 더 잘 좋은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했던 모습이 눈앞에 선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 어린 동생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조금은 했을 거예요. 나도 옛날에 저랬었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옛날에 그랬지 이것보다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멀지도 않은 거리에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두 딸들이 함께 찬양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을 가져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갔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릴 때 찬양을 너무 주입하듯이 시켜서 지쳐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칭찬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찬미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두 딸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부흥하려고 교회 세워놓고 부흥하려고 헌금 많이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서로 믿음의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가정을 이뤘더니 예배하고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넘쳤더니 자동으로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탄 영광교회가 사람을 막 끌어모으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막 부자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그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탄영광교회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훈련을 잘하여서 내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답다라고 칭찬받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들도 그리고 또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두 자녀들도 그리고 또한 어디 내놔도 주의를 잘 지키고 믿음으로 잘 자라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한 주를 또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 봅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 봅시다. 나의 아들 구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나갈 때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동안 나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 나를 오랜만에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와보니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기 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비전을 삼고 꿈을 이루는 하나님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피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일을 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변치 않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래였고 지금도 아버지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공백기가 많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회복되고 오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빠졌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어서 믿음에서 떠났고 많은 근심들로 나를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대로 나를 아버지 놓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다니 내가 오랜만에 찬양한다니 내가 오랜만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다니 내가 참으로 오랜만에 내게 일어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일어나 내게 일어나 내가 교회에 나와서 사랑하는 두 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로 향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엄마가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래서 기도만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성질 급한 이동진 목사가 사랑하는 두 딸을 초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많은 방황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두 딸의 마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새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고3 생활 가운데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는 우리 하은이에게 하나님이여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대학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 대학에 가는 것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는 마음과 건강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예진이 하나님이여 귀한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그의 손끝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터치가 하나님의 숨결이 녹아져 있는 그림이 되어서 그 그림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영 집사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아침부터 성가대 지휘로 분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많은데 하나님이여 물질을 사랑함으로 너무 고되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굴의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하나님이여 너무나 냉혹한 현실 가운데 버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셔서 머리 대고 누울 아름다운 안식처를 잘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잘 준비하여서 앞으로의 삶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채워져야 한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질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가정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다짐하고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